안녕하세요, 하나분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는 하기 힘든 좀 과감한 메이크업을 도전해보았어요. 특별히 오늘 크키 컬러를 이용한 볼드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평소보다 좀 과감하긴 한데 헤어 컬러랑 이렇게 깔맞춤도 해가지고 좀 기분이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궁금하시다면 같이 보러 가요. 사용 전에 흔들어서 파운데이션과 오일층을 섞어주고 블러쉬를 세워서 빠르게 발라줍니다. 컨실러를 눈 밑과 T존에 발라서 스트로빙 효과를 주세요. 눈썹 결대로 네이비 컬러를 입혀줍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샌드 블론드를 베이스로 사용해 줄 거예요. 이번에는 카키 컬러를 눈두덩이에 톡톡 두들기듯이 발색해 줍니다. 그라데이션은 브러쉬로 해주세요. 리퀴드 타입 아이라이너로 최대한 얇게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언더라인에 카키 컬러를 넓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인조 속눈썹까지 붙이면 완성! 누드 컬러 립스틱을 입술 전체에 발라준 뒤 립글로즈를 얹어줍니다. 블러셔를 쉐이딩 겸 블러셔로 사용 중인데요. 얼굴 라인과 코 부분에 발라서 음영감을 살려줍니다. 이번에는 헤어 컬러링 용도로 사용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헤나 컬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너무 예쁘고요. 또 카키 컬러도 투톤 연출에 정말 좋았어요. 네, 오늘 메이크업 잘 보셨나요? 오늘 메이크업의 키포인트는 약간 글로우한 광스킨 그리고 볼드한 아이 메이크업이 키포인트인데요. 특히 아르마니 아이 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섀도우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아이브로우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았어요. 또 헤어 틴트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다른 재밌는 영상도 보러 오세요. 그리고 저는 또 도움이 되는 뷰티와 패션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